이런 것도 있어? 아, 근데 지금 안 하시는 것 같다. 지금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하 저는 이거 연출을 맡은 이효부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많이 떨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검사 내전에서 생활 밀착형 검사 이선웅 역할을 맡은 배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웅 검사는요, 형사 2부에서 굉장히 평범하고 출세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는 철문점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나름 의외로 한방이 있는 너였구나! 그냥 합의해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화려한 법조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검사들의 소소하지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영학교. 안녕하세요. 검사 내전에서 차명주 역할을 맡은 정여원입니다. 차명주라는 캐릭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에이스로 승승장구하다가 기수가 제 미친 검사들에게는 미제 사유하고 사건 이력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달라가지고요. 머나먼 진영으로 발령나게 되는 기운의 엘리트 검사입니다.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보지 않았던 배우분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촬영이 기대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내전에서 부장검사 조민호 역할을 맡은 이성재입니다. 형사 2부, 뭐 마청으로서 일할 때는 뭐 엄격하지만 형사 2부라고 맨날 그 이름만 하는 거지. 나도 한 번만이라도 좀 1등하는 부장해보자. 친데레 같은 뭐 그런 성격이라고. 많이 먹어. 내가 쏘는 거니까. 잘했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작품 선보이겠습니다. 얼굴이 하얘졌네? 비비크림 발랐대? 서핑 발랐어. 뭘 해도 괜찮아. 안 될 사건이라고 정한 쓴 건 없습니다. 검사하기 나름이지. 안 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검사 몫입니다. 티격태격하는 케미스트리를 검사에서 한번 따집니까? 내가 따집니다! 욕심만 말아가지고 누구한테 지적질해야 하지? 상관없어요! 나도 처음 됐으라니까! 같이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사건 당일에 당직사장 최준영 감독과 참석했답니다. 왜 제가 아니에요? 아 그럼 정계장 보내, 정계장. 아, 둘이 싸우고 상관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요! 제가 이마서 검사한테 싶다. 근데 그 왜 아이한테 아가야 그러세요? 보통 자기한테는 아가라고 안 그러잖아? 애 이름이 나간데. 부장님, 아, 오늘 차를 갖고 오셨네. 약속 있어요? 그 검사 별명이 스파이더맨이었거든요. 그럼 혹시 금요일 저녁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 좋아요. 불필요한 논쟁만 계속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간만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군요. 사기 치면서 배운 연기는 여기서 안 통합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순신 장군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생직필사, 사직필사. 살기를 바라는 자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한 자 살 것이다. 한 달에 단돈 만 원이면 그 10만 원 아이디로 끌 수 있다. 잡으러 가 이제! 힘까지 내려가네! 어? 오늘 검사는 박보검! 박보검인 분이요? 박수를 보냅니다. 겁나 수고한 따뜻하고 정말 인간 냄새 나는 그런 좋은 작품 검사 내전 JTBC 월화 드라마로 찾아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